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연 지음 출판사 다산북스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연 작가가 4년 만에 신작을 냈습니다. 초판 일쇄는 2020년 5월 14일이고요. 초판 23쇄는 2020년 7월 11일입니다. 책 속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골라 몇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요즘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다음 글은 헤이터의 기본값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싶다는 바람을 품지만, 아무리 좋은 영화도, 아무리 좋은 식당도, 아무리 좋은 음악도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써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말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존재를 훼손할 수 없고, 여전히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상처 주는 목소리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게 그들의 애정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다. 다음은 가볍게 넘기기의 기술입니다. 취업해서 돈 벌어야지, 결혼해야지, 아기 낳아야지, 둘째 가져야지 등등 이 모든 잔소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다. 부모 세대에서는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고 난이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재촉에 그걸 못하는 내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에 취업이 어렵죠, 결혼이 어렵죠 라고 답했다. 열심히 했음에도 잘 되지 않는 게 있었으니 어려운 건 어려워서 어렵다고 했다. 그저 가볍게 지나가자.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고 누구도 쉽게 평가할 수 없으며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다. 다음 글은 신세도 좀 지고 삽시다. 나는 신세 지는 걸잘못 견디는 인간이다. 빚지는 마음을 갖느니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게 마음 편했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것을 내심 떳떳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면 대체 나는 왜 그렇게 신세 지는 걸못 견딜까? 사실 신세 지지 않는다는 떳떳함과 자부심 뒤에는 도움받지 못한 순간에 대한 미움과 혼자 감당해온 시간에 대한 연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테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는 마음은 타인과 닿지 못하게 했고 스스로를 고단하게 했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사람이 엉기고 치대고 염치 없고 그래야 정도 드는 거라고 한다. 그랬다면 이제 신세 좀 지고 살자.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겁먹지 않고 주변에 손을 내밀고 나 역시 상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겐 도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글은 인싸가 아니라도 괜찮아. 나는 초등학교 때까진 낯을 많이 가려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웠다. 내게 어른들은 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은 관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친구가 많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상처가 되었다.
나는 가끔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삶에 필요한 인간관계의 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다수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조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욕구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관계의 양을 찾아가는 일이다. 만족스러운 관계의 열쇠는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있고, 친구의 숫자가 인성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니니 관계의 결과에 주눅들지 말자. 나 자신보다 중요한 관계란 없다. 다음 글은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호의였을까?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는 말처럼 희생을 동반하는 지나친 호의에는 이유가 붙는다. 다만 조건이 붙으면 공짜 핸드폰에 따라 붙는 수많은 약정처럼 희생은 강요가 될 수가 있고 후원과 청탁이 다르듯 조건이 붙는 선심은 욕심이 된다.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동의를 구한 적 없는 희생은 멈춰야 한다. 상대는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을지도 모르니 조건을 붙이지 않을 만큼의 호의면 충분하다. 채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순간이다. 다음 글은 내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누군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고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를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최소한의 경계도 없는 관계는 되레 분노와 원망, 자기 연민을 만들고 과잉된 책임감이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말자. 다른 일을 돌볼 책임은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인색해진다면 그건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 내가 지치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나도 관계도 건강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다음 글은 일상을 견딘다는 것.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돌봐야 한다. 어떤 이는 피곤한 아침을 견디며 출근했고, 어떤 이는 고단한 하루를 버텨냈으며, 어떤 이는 가족을 돌봤고 아이에게 삶을 주었다. 살아간다는 건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겨웠던 순간들과 버거웠던 감정들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삶을 지켜낸 증거다. 그래서 나는 수고했다는 그 평범한 인사가 그렇게도 좋았다. 주저하지 않기 위해 애써온 당신에게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무게를 담아 한 번쯤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사느라 너무나도 애썼어요. 잘 버티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글은 상대의 인격이 나의 가치는 아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왜? 하고 질문한다.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까? 왜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이때 많은 이가 그 답을 자신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오류를 범한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내가 집안이 좋지 않아서, 나와 관계없는 일까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카페 직원이 퉁명스럽다면 사장에 대한 불만 때문일 수도 있고, 아침에 만난 김 과장이 까칠하다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 탓일 수도 있듯이, 나를 향한 비난과 무례의 원인이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조차 깔아뭉개려는 사람도 있고 상대를 헐뜯기 위해선 편집이 아닌 창작을 불사하는 사람도 있으며 아주 작은 권한으로도 졸렬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노력도 필요하고 상처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의 문제까지 내 문제로 끌어오지는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은 상대의 태도는 그리고 상대의 인격은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다음 글은 둔감함이라는 위로입니다. 문요한 전문의 선생님은 한 강연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좀처럼 대답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아마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상대가 전부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순간 상대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 준다면, 네가 나쁜 마음으로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해 준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요? 다음 글은 사과는 늦더라도 옳다. 언젠가 강연 중 학생인에게 뾰족한 말을 했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그 학생에게서 문자가 왔다. 자신이 무례했던 것 같아 마음에 걸려서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다는 말이었다. 금세 잊었던 일이었지만 사과를 받으니 왠지 기분이 좋았다. 어딘가 남았을 뻔한 작은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랄까? 누군가 내 마음을 염려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미 지나간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옳은가 생각하면 사과는 늦더라도 옳다. 다음 글은 손해를 최소화하는 법.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된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다. 상대의 잘못을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고 상대를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스스로 괴로움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건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하는 2차 가해는 아니었을까? 이제는 익숙한 자리에서 걸어 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닌 당신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당신의 자유를 택하자. 다음 글은 나부터 신경을 끕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법이다. 내가 신경을 쓰면 남도 내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내가 신경을 꺼야 신경도 덜 쓰인다. 애정 없는 이들의 SNS를 염탐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근황도 업데이트하지 말고 누군가 자꾸만 소식을 전해준다면 화제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나부터 신경을 끄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내 삶에 집중하는 힘이다. 다음 글은 조바심 내지 않기. 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 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 하며,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 이야기한다.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반복되는 후회가 지겨웠기에 더 이상은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이에 쫓겨 서두르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자. 어쩌면 당신도 그 시절의 나처럼 새로 더해진 나이가 낯설어 조바심이 날지 모른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테니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작을 응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마음을 물어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한 댓글이 들어왔다.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친구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견디며 사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나 역시도 친구의 고민에 나도 그랬다. 다 그렇게 산다. 힘내라. 라는 식으로 답하곤 했다. 내 딴에는 해결책이 되길 바라며 한 말이었지만, 당시 친구의 표정을 떠올려 보니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의 저자 해럴드 쿠슈너 역시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들은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한다. 당신이 옳다 해서 정혜심 박사는 타인의 고통을 들을 때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만약 힘든 누군가의 곁에 있다면 해결책을 주는 대신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물어주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언 없이도 충분히 공감받았을 때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오늘은 아쉽지만 일단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시원하게 써내려간 김수연님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